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KB증권의 김상훈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 이사님은 평소에 어떤 거 주로 들여다보세요? 저는 전공이 금리이고요. 네. 예, 그러니까 채권하고 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지금은 저희 그 리서치 센터에 이제 크게 보통 기업 분석이랑 뭐 명칭은 틀린데 자산 뭐 배분 전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자산 배분 전략 쪽 같이 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도 관심 많은 예. 이슈를 갖고 오셨는데 결론부터 좀 듣고 그 결론을 어떻게 이제 예. 유도하게 되셨는지 좀 그런 순서로 좀 들을까요? 예. 앞에서 뭐 얘기 들어보니까는 지금 뭐 대부분 그리고 방송 보시는 분들이 아마 그 주식 시장에 제일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예. 주식 시장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요인으로 가장 지목을 많이 되는 게 이제 금리죠. 이제 보면 네. 예, 그동안은 금리가 낮아서 그 소위 이제 뭐 돈이 풀려서 그 돈들이 주식 가격을 이제 올리는데 일조를 했는데 예. 이게 이제 금리가 앞으로 올라가면서 혹시 주식 시장의 상승세가 좀 꺾이는 게 아니냐. 예. 그 부분이 가장 관심인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금리는 뭐 지난해 말부터 조금 상승 쪽으로 전망은 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 주식 시장과 그리고 뭐 경제에 충격을 줄 만큼 그렇게 올라가진 않을 것 같고요. 않을 것이다. 예. 방향은 위쪽이긴 한데 중요한 건 이제 모든 자산 가격의 속도나 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놀래키지 말아야죠. 예. 예. 그래서 그 놀래키는 게 한 2분기쯤에 한번 놀래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실질적으로 충격을 미칠 가능성은 많지 않고 네. 그 부분은 적어도 뭐 올해 말 정도 가야지 좀 더 이제 한번 금리가 고민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 너무 높은데 이런 느낌이 들 때는 예. 올해 말 정도일 것이다. 예. 장을 강하게 보신 분들은 그런 말씀 듣고 그래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예. 들 텐데 뭐 어떤 근거 혹은 어떤 논리로 그렇게 보시는지 쭉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보통 이제 금리를 전망할 때 그 경제 펀더멘탈 이제 경기랑 그 다음에 통화 정책 그리고 네. 채권 수급 이렇게 해서 이제 각 요인별로 이게 금리의 상승 요인이냐 하락 요인이냐 이렇게 해서 네, 그렇죠. 전망들을 많이 하는데요. 일단 뭐 경제 현재 상황을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준비해온 차트 좀 이렇게 띄워주시면은요. 지금 그 경기가 대부분 분들은 이제 경제가 어렵다라고 생각들 하시죠. 맞습니다. 예, 어려운데요.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그 GDP 기준으로 해서 코로나 이전 수준 대비해서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느냐를 한번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면요. 그래서 그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 지난해 4분기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지금 코로나 우리나라도 지금 막 언론에 나오더라고 이제 코로나 1년 뭐 이래 가지고 나오는데 예. 지난해 말 2019년 말이죠. 말이 코로나 이전이라고 했을 때 보시다시피 그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게 코로나 이전 수준인데요. 그 중국이 코로나가 제일 먼저 발발했죠. 그래서 저 그림이 저 GDP를 기준으로 합니까? 예, 예. GDP 규모 경제 규모로 해서 100으로 이제 잡았을 때 그러니까 코로나가 있잖아. 없이 계속 그동안의 성장률을 유지해서 갔다면 맞습니다. 예, 예. 이러면 저 빨간 선이었을 텐데. 아, 그러니까 빨간 선이 코로나 이전 수준이고요. 아, 예, 예, 예. 코로나 이전 수준에서 근데, 경제 성장률이 0이었다면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보통은 이제 경제 규모를 GDP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로 표시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네네. 하는데 금액으로 하면은 웬만하면 우상향을 그렇죠. 하죠 이제 보면. 예, 근데 그렇죠. 이제 예를 들면 예. 금융위기 같은 게 생기면 그 경로에서 이탈해서 뭐 한 2년 정도 걸렸죠. 네. 이번에도 2년 정도 걸릴 거다라는 의견들이 많은데요. 이게 국가별로 이제 좀 틀린 거죠. 예. 보시면 중국이 1분기 때 V자로 이렇게 확 빠졌다가 네, 제일 네, 먼저 빠졌다가 제일 먼저 빠졌다가 제일 먼저 올라오고 엊그제 중국 GDP 지난해 GDP가 나왔는데 네. 플러스 2.3% 성장했거든요. 예. 그래서 언론들이 또 막 그렇게 얘기하죠. 중국 혼차 주요국 중에서 플러스 성장했다 지난해. 예, 예. 중국은 그 보시면 까만색 얇은 선인데 이미 지난해에
그 빨간색 선을 넘어가고 있죠. 뭡니까? 중국은 성장했으니까. 아니, 성장했으니까. 성장했으니까. 예, 플러스 예. 성장이 나오면 빨간색 예. 위로 갈 테니까. 그래서 뭐 좀 일부에서 약간 우스갯소리로 그 사고를 쳤는데 가장 먼저 자기들이 벗어나고 예, 있다 그러고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보시면은 미국입니다. 미국이 그 좀 굵은 이제 저 파란색인데요. 보시면은 근데 미국뿐만 아니라 대부분 나라들이 전 세계 성장률이 이 지난해 2분기에 가장 많이 이렇게 예, 침체를 겪었죠. 이제 보면요. 예, 예, 예. 근데 이 폭이 소위 말하는 역대급입니다. 이렇게 크게 깊은 적이 없는데 다만 한 분기만 이렇게 저점을 확인한 경우도 잘 없었거든요. 네. 이 금융위기 때는 저점 확인하는 데만 몇 분기가 걸리고 뭐 이랬는데 한 분기만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뭐 화끈하게 내려왔다가 화끈하게 또 한 분기만에 3분기에 반등을 한 거죠. 다들 그랬는데. 예, 다들 대부분 그러고 근데 이제 그 폭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보시면은 올해 하반기쯤 가면은 코로나 이전 수준의 이제 경제 회복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보시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꺾이는 폭이 좀 덜하죠. 이제 보면. 근데 물론 꺾이긴 꺾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올해 한 3분기 빠르면 한 2분기 그러니까 올해 중반 정도 되면은 코로나 예. 이전 수준의 회복을 할 것 같고요. 뭐 작년에 우리나라가 선방했다라는 의견들이 많죠. 이제 보면요. 그리고 이제 유럽이나 점선으로 표현된 유럽이나 일본은 보시면은 올해 말이 가도 코로나 이전 수준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네, 그래서 네. 국가별로 이렇게 이제 차별화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차별화 되는 이유는 그 정부들이 문제가 생기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이제 쓰죠. 그런데 예, 예. 그 정책의 차이에 때문에 이런 좀 차별화가 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이때 이제 쓴 게 금리를 중앙은행들이 다 낮출 수 있는 데까지 낮추고 네. 그다음에 재정을 써서 돈을 이제 막 풀었죠. 이제 보면요. 그러면서 네. 나타난 현상이 금리가 낮아지고 그걸로 인해서 예, 지금 주식 가격 상승에도 일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경기는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고 나쁜데 올해는 어쨌든 개선되는 방향으로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통화 정책을 할 때 중요한 게 경기랑 물가주 이제 보면요. 예. 네. 그다음 그 차트 좀 보여주시면요. CPI라고 이제 그 소비자 물가인데요. 대부분의 경제 지표들이 전기 대비, 그러니까 뭐 월간 기준이면 전월 대비 보든지 아니면 분기 보든지 아니면 전년 동기 대비로 이렇게 같이 봐야 되죠. 이제 보면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2분기에 워낙 뭐 경제 지표든 물가든 다 소위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예. 그냥 가만히 둬도 올해 2분기는 다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제 보면. 네. 그래서 보시다시피 물가가 지난 2분기에 우리나라는 마이너스까지 나왔고 미국도 거의 마이너스 가깝게 내려왔다가 예. 올해 2분기는 다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요. 중앙은행들이 보통 그 물가가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가면은 이제 금리를 올리는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죠. 이제 보면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삼는 게 보통 2% 수준으로 삼고 있죠. 예, 물론 뭐 미국은 이 CPI가 아니고 이제 PC 물가라는 거 쓰긴 하지만은 근데 보시면은 미국이 올해 물가가 2분기에 2%가 넘어갈 것 같거든요. 지금 보면요.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물가를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급 측면의 인플레이션과 수요 측면의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공급 측면은 이게 물가도 그렇지만 유가도 이때 지난 2분기에 막 마이너스 나고 난리 나 사상 처음 뭐 유가가 어떻게 마이너스 나고 난리가 났다가 지금 그게 50달, 60달러 가니까 상승률은 어마어마하게 이제 그렇죠? 오게 되죠. 예, 예. 그게 물가를 계속 올리게 됩니다. 이제 보면은. 그래서 2분기에는 그냥 둬도 물가들이 다 올라 숫자들이 올라가게 나오거든요. 이제 네네, 보면은. 예. 근데 이제 이게 소위 말하는 진짜 물가 상승이냐 아니면은 그냥 기저 효과에 의한 거고 유가나 원자재 가격이 지금 다 올라가고 있죠. 뭐 구리나 그런 것 때문이냐. 그러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릴 때 이런 걸 이제 공급 측면의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올리면은 실제 그 반면에 이제 수요, 내수나 사람들이 네, 예. 진짜 뭐 소비가 막 잘 돼서 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닌데 오히려 공급 때문에 금리를 올려버리면은 오히려 수요를 죽여버릴 수 있지 않냐 이게 이제 예전부터 항상 또 논쟁거리 중에 하나였거든요. 예, 예. 근데 일단은 현재는 기저 효과와 공급 측면의 물가가 이제 올라오는 게 영향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지금 조금 약간 이제 신경을 써서 보셔야 되는 게 저희가 지금 그 점선으로 표시해 놓은 게 지금 일부에서 물가가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이제 나옵니다. 이제 보면 절대 수준이 어느 정도죠? 그 지금 예 보시면은 저희가 해놓은 게 이제 2%를 내년 올해 2분기에 미국 물가가 2%를 일시적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3분기, 4분기 하반기에는 좀 내려오는데 전년 동기 대비 예 전년 동기 대비 근데 이게 그 정도가 아니고 2% 그 소위 그 채권왕이라고 이제 불리는 건들라기 분이
2% 중반 정도 기저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한 3% 가까이 나올 수 있다 2분기에. 그리고 하반기에도 그렇게 많이 안 내려갈 거야. 이제 미국 내에서도 지금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좋아서 올라가는 거다. 좋아서 올라가는 거고. 예. 그 소위 지금 이제 저희도 좀 하우스뷰, 저희 그 리서치 하우스뷰로 주목하고 있는 게 약간 쇼티지들이 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그 아까 뭐 반도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것도 생산 재고와 생산에 예. 지금 쇼티지가 하나 나고 있고, 그다음에 가장 기본은 원자재에서 이제 지금 올라가는 부분 쇼티지. 원자재 올라가는 것도 수요가 예. 늘기도 하고. 맞습니다. 예. 공급이 차질도 빚고. 차질도 빚고. 그러니까 수요가 그 유가가 마이너스 가고 하니까 제가 그쪽은 잘 모릅니다만, 그쪽 저희 담당자 말이 뭐 유정을 이렇게 뚜껑을 덮어버렸는데 그걸 다시 열려고 수요가 예 하는데 그 미스매치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는 여는데 시간 걸리고 예 다시 파는데 시간 다 걸리고. 굳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닫지 예. 말 걸. 그렇죠 뭐. 보면은 그래서 그런 미스매치, 원자재 미스매치, 생산과 재고의 산업에서 지금 이제 막 잘 되는 산업도 있잖아요 보면요. 그런데 그게 미스매치. 가장 마지막으로 저희가 주목하는 게, 만약에 백신이 효과가 있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어느 순간 가서 사람들이 아 이제 그리고 맞고 해외로 다닐 수 있다. 그래서 네. 항공 수요가 늘어서 유가가 더 올라간다든지 서비스업이 지금은 굉장히 힘든데 그쪽에서도 네. 쇼티지가 만약에 발생해 버리면은 그럼 사실 이건 이제 더 올라가는 것이다. 네, 맞습니다. 더 올라가면서 아, 이건 진짜 인플레이션 아니야라고 이제 할 수 있다. 지금 그 가능성이 이제 지금 조금씩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이제 보면. 그러니까 코로나로가 인해서 이제 확 코로나가 좀 더 잠잠해지고 백신이 실제로 이제 접종이 된 후에 예. 그러면 이제 수요는 늘어날 텐데. 예. 그럼 이제 공급 차질도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상쇄를 하지 않을까 싶은 것인데. 다만 이제 그래도 수요가 더 좋을 거야. 라고 예. 하는 전망에 대해서 시비를 걸 거는 사실은 찾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예. 보신다는 것도 또 있으니까.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코로나 이전에도 예. 경기가 뭐 그리 좋지는 않았잖아요. 그리 좋은 예. 경기에서 금리가 그 모양이었겠습니까? 맞습니다. 금리 예. 생각하면 경기는 참 안 좋다, 전 세계가. 예. 그런데 코로나 한번 겪었잖아요. 예. 그럼 다시 회복됐다고 쳐요. 그럼 그 예. 사이에 있던 건 코로나로 한번 경기를 겪었다가 회복된 것뿐인데 예. 그러고 나니까 경기가 더 좋아진다. 예. 야 이럴 거면 코로나 자주 하자. 예. 죄송합니다. 피해자들에게는 예, 예. 그런 얘기지만 경제로만 보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예. 추측한데는 돈 부어서 그렇다면 예. 그럼 진작 부을 걸. 예. 진작 부을 걸. 예. 그것 때문에 그렇게 올라? 그럴 거면 그렇게 안 오르던 예. 경기, 그렇게 안 오르던 물가 예. 이게 왜 어떻게 오른다는 거지? 예. 그게 궁금해요 근본적으로. 일단은 그 언젠가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상쇄가 되고 맞아질 텐데 네네. 중간중간에서 이게 미스매치가 발생하는데 그게 이제 그런 게 소위 뭐 경제학에서 말하는 비탄력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가격을 이렇게 올라가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지나고 나면 다시 수렴하면 괜찮아질 텐데 예. 근데 그 사이에 이런 미스매치들이 겹쳐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뭐 원자재 미스매치 튈 수 있죠. 예. 네. 그러면 갑자기 한번 튀는데 이때 이제 또 시장의 반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래 정책이나 이런 쪽에서 네. 혹시 그를 아 이건 말씀한 것처럼 아 진짜 인플레이션이 오는가 보다 이제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예, 예 있고 정책 쪽에서는 아니야 이거는 일시적인 거야 하고 하는데 시장 입장에서는 좀 더 당연히 민감하게 이거 이러다가 연준이 23년까지 동결한다 했는데 네. 동결 안 하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김상훈 이사님 개인적으로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면 예. 에이 저건 갑자기 튀는 거야 그냥 뭔가 예. 중간중간 꼬이는 거지 라고 보실 건가요? 아니면 아니야 이거는 좀 근본적으로 뭔가 엔진이 달라졌을 수도 있겠어 예. 근데 사람들이 코로나 겪고 나니까 뭔가 마음이 달라져서 예. 소비도 적극적이고 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라고 예. 생각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작년 말까지 그러니까 지난해 보통 저희들이 뭐 연간전망 이런 거 할 때 10월 빠르면 11월부터 할 때 그때까지 저는 전자였는데요. 네. 그 특히 이제 백신이 나오고 나서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금리 전망할 때 저희 내부에서도 뭐 예를 들면 미국 10년물이 그때 0.7% 막 이랬거든요. 네. 코로나 때 엄청 낮아졌다가 0.5 밑으로 막 갔다가 0.7 이럴 때 저희 내부에서 얘기하면서 미국 10년물이 내년에 1% 넘어가지 않을까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희끼리도 너무 높게 보는 거 아니에요 막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전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제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면 네. 저희 예상보다 빨리 금리나 물가 그 금리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했는데 저희 전망 나가고 일주일 만에 백신이 나와버렸거든요. 백신 생각보다 빨리 나왔죠. 예, 예. 예. 미국 대선 끝나고 그 주에 바로 나왔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점차 말씀하신 것처럼 부자 쪽으로 약간 조금 생각이 좀 한 발자국 그 인류의 있습니다. 경제 엔진의 체질이 왠지 모르지만 코로나 지나고 나서 바뀌었다. 예, 조금 바뀐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돈을 역대급으로 쏟아 전 세계가 쏟아 부어 그런 명분이 뒤에서, 있었죠. 코로나 때문에. 그런 코로나라는 명분으로 뒤에서 좀 말씀드릴 텐데 이제 보면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조합이 조금 달라지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준비하시던 내용 좀 계속 들어보죠. 다음 이제 차트 보여주시면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최근에 그 약간 논란이 되는 뭐 금리 상승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여기 이제 UST라고 되어 있는 거 이제 미국 그 10년물 명목 금리입니다. 가운데 있는 거 보시면은 이게 축이 이제 이렇게 좀 크다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데 보시면 최근에 이렇게 섰죠. 섬에서 1%를 넘어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블루웨이브 되면은 뭐 1% 넘어가려나 막 이랬는데 블루웨이브도 사실 처음에 가능성이 많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되면서 이게 10년물이 1%로 올라갔고요. 보시는 그래프에서는 가운데 약간 푸르스름한 선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미국 10년물. 네, 10년물 금리가 1%를 넘어 이제 위에 올라섰고요. 제일 위에 있는 게 이제 BEI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물가가 얼마나 오를까라고 이제 기대하는 건데 보시다시피 제가 점선 쳐 놓은 2%를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원자재가 가격 오르고 막 오르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그냥 쉽게 미래의 물가가 어느 정도 될까인데 이게 점차 올라서 이제 2%를 넘어간 거죠. 이제 보면요. 기대 인플레. 예, 기대 인플레이션. 저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죠, 사실은. 예, 이것도 그냥 인플레야 뭐 말씀하신 대로 일시적일 수도 있고 하나 기대 인플레는 제가 배우기로도 사람들 마음에서 근본적으로 살아있는 이 불길의 강도. 맞습니다. 물가는 이 정도 올라야지 내 월급도 이 정도 올라야 되고라고 하는 그 느낌이라서 그 느낌이 죽으면 경기 안 좋은 거고. 안 좋고 디플레이션이. 그 느낌 살리면 이제 경기가 살아나는 건데. 저게 살아나고 있다고 해서 그런 건가 싶은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저게 그냥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길을 이렇게 온도계로 잰 게 아니라 시장에서 그 물가채, 맞습니다. 물가를 반영하는 국채에서 물가 반영 안 해주는 국채의 이제 차이를 저걸로 구한다고 해요. 그러면 맞습니다. 일시적인 인플레가 예상되더라도 그런 거라면 사람들 마음속에 불길은 없는데 저 물가채 금리에는 그게 반영됩니까? 그래서 저렇게도 나타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서 주식 투자를 많이들 하시지만은 채권들도 전 세계에서 투자가 거래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명목 채권은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까 미국 국채는 안 사죠. 이제 보면 꼭 사야 되는 건 아니면 뭐 그런 거 아니면 안 사고 트레이딩 개념으로는 좀 덜 사고 손해가 나니까는요. 그럼 뭘 사지? 물가채를 사는 거죠. 이제 보면 물가 오르면 돈 더 주니까. 돈 더 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가채의 가격이 올라가면은 기대 인플레이션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수급적인 영향도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수급에서 우리가 기대하던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길하고는 요즘 이번에는 관계없는 숫자가 아니냐. 한 1년 정도는 그럴 수 있고 수급적인 그러니까 전 세계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그게 이쪽으로 가서 이것도 올릴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2분기에 일단 2%가 넘어갈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2% 위로 올라가는데 이제 사람들이 나서 아니야 3% 갈 수 있어 이러니까는 이제 조금 더 관심이 생기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제일 밑에 있는 거는 이 두 개의 차이인 실질 금리. 이제 보면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하신 이제 팁스라는 게 여기 물가채 이제 보면 이거는 이제 팁스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는 게 가격이 올라간 반대로 올라가니까 이게 근데 지금 보시면은 실질 금리는 코로나 이후에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이제 보면은 그렇겠죠. 물가가 오르는데도 금리가 같이 안 오르면 같이 안 오르고 실질 금리는 더 파고들겠죠. 물가는 기대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실제 금리는 요만큼 올라가니까는 이게 더 파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돈값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실질적인 돈에 가지고 그런 말이 있죠. 그렇죠. 코로나 이후에 돈값이 너무 돈이 떨어져서 얼마나 흔한지를 정확하게 보여줘. 돈이 많이 풀려서 돈값이 너무 떨어져서 금리가 돈의 값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실질이니까. 그래서 돈값이 떨어지니까 뭐 주식 가격도 오르고 다른 자산 가격들도 다 상대적으로 올라 보이는 거다라고 또 해석도 있죠. 이제 보면. 그래서 제가 아까 지금은 좀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게 근데 약간 꼬리를 틀어서 조금은 예전보다는 유의를 해서 보긴 봐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벗어나서 플러스로 가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진짜 아 이건 진짠가 하는 고민들이 좀 많아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괜찮다는 오늘 왜 괜찮은지 예. 좀 설명해 주가세요. 제가 예. 말씀드렸는데 예. 첫 번째 이유는 금리가 오르는 게 걱정이지만 예. 물가도 같이 오르면 괜찮고 예. 근데 심지어는 물가가 조금 더 가파르게 오르는 것 같으니 예. 더 괜찮다. 예. 우리는 금리 절대 금리 자체가 오르고 내리고 긴장하지 말고 예. 물가를 감안한 실질금리를 봐야겠는데 예. 이건 아직 고개 들려고 하면 멀었다. 요걸 예. 봐라 그 말이군요. 예. 그리고 중앙은행들도 예를 들면 최근에 명목금리 상승은 이런 기대 인플 그런 뭐 기사나 보시면 자료들에 레포트에 있으실까요? 최근에 금리 명목금리 상승은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에 기인한다. 그리고 실질금리가 아직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네. 금융환경이 긴축적이진 않다. 조금 쉽게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중앙은행들이나 이런 곳에서 그거를 해석하자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그렇죠? 예, 내용입니다. 보면 그 말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냥 금리 오르는 거 명목금리 오르는 예. 거 보고 놀랄 수는 있으나 예. 그거야 뭐 일반인이니까요. 예. 그런데 통화정책 하는 분들은 그것보다는 네. 실질금리 본다? 실질금리도 참고하고 여러 가지를 참고하는데 아직은 뭐 그렇게 경계할 정도는 아니고 명목금리도 저희도 좀 오른다고는 보고 있지만 네. 예, 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막 충격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 마지막으로 이제 채권 수급 쪽 조금 말씀드렸는데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재정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 페이지 좀 보여주시면은요. 같이 그래프 좀 볼까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서 주요국이 재정을 돈을 얼마나 쓰냐라는 겁니다. 이제 보면은 퍼센트 GDP니까 GDP 대비 얼마나 쓰냐라는 건데요. 저 긴 막대가 GDP 대비 예. 이번에 돈 푼 규모입니다. 양입니다. 예. 이 돈 푼다는 건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아니라 정부의 재정 정부가 예. 캐시로 예. 맞습니다. 예. 예. 캐시로 푼 건데요. 보시면은 사실 그 이거 코로나 이전에 참고로 전 세계에서 GDP 대비 재정이 가장 건전한 나라가 두 곳이 있었죠. 제일 안 푸는 제일 깍쟁이, 깍쟁이 예, 푸는, 노랭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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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앞에 있는 독일입니다. 독일이죠. 예, 여기는 뭐 아시다시피 예전에 그 전쟁 이후에 뭐 하이퍼 인플레 이런 데 되게 한번 뛰어가지고 돈 안 풀기로 유명하죠. 예, 예, 법으로도 막 되어 있죠. 그걸 이번에 코로나 때 막 바꾼다고 또 그 네. 뉴스에 보시면 예. 나왔죠. 이제 그래서. 독일이 GDP의 거의 3분의 1만큼 돈을 풀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마어마한 규모죠. 이제 저거 다 독일한테 푼 거예요? 독일 예, 자기 예, 인, 예, 자기 컨트리에 예, 예. 왜 웬일로 왜? 예, 근데 왜? 그 이제 역대급 일이니까는 이렇게 해야겠다. 그리고 그 전부터 사실 독일에서도 얘기 있었는데 이번에 풀면서 근데 또 여기는 이제 친환경 이런 쪽에 또 쓰는 거는 더 쓰겠다 해가지고 이제 더 예. 뭔가 경기도 어렵지만. 예, 예. 풀 명분을 찾고 있었나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바이든 정부에서도 예. 예, 그 인프라 그린 친환경하지만 뜯어보면 약간 인프라하고 이제 그런 것처럼 네. 예. 두 가지 핑계가 아주 좋았군요. 돈 풀려고 예. 하는 분들은 예. 친환경도 명분이 있고 예. 서민 구제도 명분이 있고 예. 그리고 순서대로 이제 쭉 있고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가 GDP의 10% 좀 넘게 근데 이게 그 미국이 이번에 부양책 쓰기 전의 규모거든요. 이제 보면요. 예. 지금 저 보여주시는 그래프가 예. 그러니까 언제 저렇게 풀었? 올해 지난해. 지난해. 예, 지난해 팬데믹 발생했을 때 처음 대응할 때 쓴 규모들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예를 들면 뭐 미국은 더 지금 하고 있죠. 그것까지는 반영이 안 된 거고 이제 보면요. 그럼 예. 지난해 한 가을쯤에서 커트한 예.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뉴스로만 보면 예. 진짜 미국이 적극적으로 풀고 있구나. 예. 근데 유럽은 제대로 뭐 무슨 기금 만든다고 못 풀고 뭐 저러고 맞습니다. 있네. 예. 그랬는데 의외로 독일이 많이 풀었네요. 예, 근데 그 차이가 방금 말씀하신 차이가 예, 그 아까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쓸 수 있는 게 통화정책하고 재정정책인데 통화정책은 아시다시피 금리를 내리고 유동성을 공급하고 네. 돈을 이제 빌려가기 예. 쉽게 해주는 거죠. 이제 보면. 네, 근데 네. 재정정책은 돈을 직접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거죠. 예. 근데 또 재정정책을 나누면은 여기에 짙은 색으로 표시된 거는 소득 보전, 소위 말하는 재난지원금 직접 캐시 그냥 주는 거고요. 주머니에 진짜 꽂아주는 돈. 예, 꽂아주는 거고. 저 돈은 독일이 얼마 안 되네요. 맞습니다. 미국이 예, 많고. 예, 위에 연한 블루 쪽은 이게 그 말씀하신 무슨 기금 프로그램, 뭐 보증 프로그램 이런 거거든요. 이제 보면요.
그래서 저건 푼다고 발표만 한 돈일 수도 있네요. 그럴 수도 있죠. 예, 예. 무슨 뭐 온갖 프로그램들 막 있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꺼내 쓰지는 않은 예. 그러나 우리가 든든하게 바치고는 있을게 예. 했던 그 돈의 규모. 예.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 보신 차트 보시면 원래 경제 펀더멘탈 차이도 있지만 미국이 빨리 올라오는 게 미국이 보시면은 현금 중개 이제 유럽보다 훨씬 많지 않습니까? 이제 예, 예. 그래서 예. 이게 회복에 좀 도움이 됐을 수도 더 있고요. 있겠다. 신흥국은 아무래도 여력이 안 되니까는 네. 좀 예, 못 쓰고 그만큼 회복도 늦고 예, 그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그걸 설명하시는데 저 그러니까 한 가지 궁금했던 걸 좀 예. 여쭤보면요. 코로나 때문에 소득이 부족해지니까 소득을 예. 보충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 보충해 준 그 규모가 부족한 부족분보다 훨씬 넘쳤어요. 예. 더 과잉으로. 더 과잉으로. 예. 굳이 왜 그랬을까요? 왜 한 달에 200만 원 벌던 분이 200만 원 못 예. 벌면 200만 원 주면 되지. 예. 굳이 왜 300이나 400을 줬을까요, 그럼? 그 부분은 뭐 그러는 바람에 이제 경기도 좋아지고 예, 예. 뭐 우리 저 TV도 팔리고 좋긴 고맙긴 한데. 예. 지금 생각하니까 그 왜 그랬을까? 일단 뭐 성별의 약간 어려움 또는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이렇게 소득별로 물론 통계나 데이터가 있겠지만은 예. 그걸 정확히 알 수 없으니 일단 넉넉하게 줬다. 뭐 예, 좀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싶고 그 다음에 뭐 차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뭐 예, 그렇기도 그런 하고. 부분도 실제로 월급 기술적인. 안 줄어든 분들한테도 예. 뭐 주고 그랬나 봐요.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재정 정책을 하는데 정부도 돈이 있어야지 네, 돈을 주지 않습니까? 예. 뭘로 마련하냐? 국채 발행해서 미국은 소위 말하는 달러 빚내서 예,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은요 이게 그 미국의 국채의 발행의 이제 지난해까지 추이고요 올해는 예정인데 이게 이제 그 지금 이게 선거 전 기준입니다 보면은 예, 그래서 왜 예. 보시면 생각해 보시면 연말에 대선 전후에서 뭐 다시 부양책을 추가로 하냐 마냐 돈 주냐 안 주냐 민주당 공화당 싸우고 된다 그랬었죠. 안 된다 뭐 얼마나 깎고 막 난리였지 않습니까 네. 보면은 그게 반영되기 전인데요 예, 보시면은 예, 당연히 작년에 역대급으로 국채를 이렇게 찍어서 그러니까 그 전에도 18년 19년 보시면은 되게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뭐 소위 재정 건전성 이제 이런 측면에서 네. 예. 공화당 민주당이 이제 좀 스탠스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일단 그 금융위기 때 그때도 어려우니까 이렇게 많이 찍어가지고 이걸 막 더 늘어서 보면 금융위기 때 더 좀 재정을 써서 막았거든요 부양을 네. 하고 네. 그 다음에 좀 괜찮아지니까 좀 갚아 나갔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GDP 대비 정부 부채가 대략 IMF에서 주는 가이드라인이 마이너스 3% 정도였죠 이제 뭐 코로나 네. 이전에 예. 예. 근데 그 오바마 정부에서 그 정도 맞춰서 이렇게 트럼프 정부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감세해 준다고 했죠 보면은 근데 감세 뭐 국경세 걷고 한데 그게 안 되고 감세해 주려면 뭔가 다른 데서 재원이 있어야 되니까 보시다시피 18년 19년 17년 16년 말에서 18년 가서 이렇게 늘어난 게 소위 이제 달러 빈대서 감세해주고 또 부양한 거거든요 이제 보면요. 그래서 약간 늘었어요 보면요. 근데 작년에는 예, 예. 어쩔 예. 수 없이 이제 엄청나게 늘었고, 근데 올해 예정되어 있는 게 지금 보시면 대략 한 2.2조 달러 정도 됩니다. 작년에 지금. 절반 조금 넘는 수준. 맞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많죠. 근데 이 2.2조 달러 정도라는 얘기가 생각해 보시면 지금 바이든 정부의 부양책의 기본 규모죠 이제 지금 비슷하네요. 비슷한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예, 국채 찍어서 이제 뭐 그렇죠 돈이 없으니까요 보면요. 그렇죠. 예. 뭐 좋기로야 예. 세금 더 걷으면 되는데. 네, 더 걷으면 되는데 뭐 지금 뭐 좀 더 걷는다고 했다가 지금 주식시장이 걱정하는 게 증세인데. 네. 지금 얘기했죠. 지금 분위기 안 좋으니까 일단은 예. 그렇다. 국채 찍어야죠. 예. 알겠어요. 작년에는 예. 국채 많이 찍었고 예. 올해는 많이 그보다 많지는 않으나. 하여간 예. 저거 찍은 만큼 일단 거고 평소보다 많다. 블루웨이브 되면 금리 오른다 걱정한 게 블루웨이브 돼갖고 민주당 상하원에서 2조 하지 말고 더 씁시다. 3조 합시다. 이제 이러면 이게 더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예. 채권에 그냥 수요가 기본적이라고 가정할 때 공급이 발행이 이만큼 늘어나면은 가격은 떨어지죠. 그럼 금리는 올라가죠. 그것 때문에 이제 미국 블루웨이브가 되면서 미국 10년물 금리가 이제 올라간 게 네, 가장 큰 네, 재정을 네. 와, 돈 많이 국채 찍겠구나. 이것 때문에 이제 올라간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중앙은행들이 대부분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데까지 내렸기 때문에 이제는 중앙은행들이 그게 전통적인 통화정책이죠. 금리 올리고 내리고. 그래서
그 연준도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으로 하겠다라고 지금 하죠. 그게 뭐 채권 매입 이런 거 사주는 거고. 근데 이런 정책을 썼을 때 가장 단점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국채 반응이 늘어서 금리가 올라서 경기가 어려워서 기껏 금리 내리고 했는데 오히려 이게 금리가 올라서 또 충격을 주는 소위 구축 효과. 단기 금리는 예. 내려놨지만. 내려놨지만. 예. 중앙이 열심히 돕지 않으면 시장에서는 금리는 올라간다. 예. 그래서 그걸 구축 효과를 막기 위해서 중앙은행들이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은 우리가 채권 사서 낮춰줄게. 줄게. 예. 예. 그 지금 이제 그 당분간은 이제 그 메커니즘일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연준이 지난해 800억 달러씩 사준다고 했죠. 이제 보면요. 그러니까는 1년이면 약 한 9,600억 달러니까 1조 정도. 그러니까 네, 네. 한 2조 달러 정도 발행이 되면 연준이 절반 사준다는 거죠. 이제 보면. 예, 예, 예. 근데 시장에서 계속 기대했던 게 작년에 FOMC 작년 연말에 FOMC나 곧 있을 1월 FOMC에서도 혹시 이거 사준다는 거 더 늘리거나 뭔가 더 사주지 않을까 기대하는데 네. 제가 지난번 9월 FOMC인가에 작년에 여기 출연하는데 제목을 그렇게 달아주셨더라고요. 선거 때 봅시다. 우린 할 만큼 했어. 그때 시장에서도 약간씩 기대했는데 연준 입장에서도 그때 계속 파월 의장 얘기 들어보시면 우리는 약간 할 만큼 했고 결국 재정정책이 중요하다. 근데 재정정책을 쓸 정부가 어떻게 될지 선거가 결정되기 전에 연준도 나서기만 하죠. 근데 네, 이제 예. 정부가 정해졌고 하니까 예, 그래서 재정을 써서 만약에 금리가 오르면 좀 눌러는 줄 것 같은데 근데 글쎄요 막 그렇게 끌어내리는 정도는 또 아닐 것 같거든요. 금리를 갖다가 예, 그래서 뭐 예. 시장에 큰 영향이 없으면 조금 조금 예. 올라가는 거 내비둘 거고 예, 요즘처럼 예, 예. 항상 지난 뭐 거의 10년 넘게 예. 그래 왔죠. 그렇죠. 계속 돈을 네. 풀다가 슬슬 줄이는 거 보다가 시장이 우는 것 같으면 예. 아니야 줄게 과자 줄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제 최근에 또 그런 걱정이 뭐 금리 오르고 한 게 근데 이제 연준 내부에서 약간 다른 목소리가 내는 분들이 있죠. 나오면서 예. 그래서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드리면은요 혹시 그 제가 드린 다른 파일 좀 띄워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자 그러면 파일도 준비하는 동안 잠깐 광고 들으시고 네. 금방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주식 투자 처음부터 제대로 알고 싶다면 언제나 고민되는 투자 유익한 정보와 혜택을 모두 받고 싶다면 도마로 시작하세요. 모의 투자를 통해 투자 연습은 물론 시장에서 핫한 종목까지 한 번에 확인. 주식 지급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 이보다 더 좋은 타이밍이 없겠죠? 지금 바로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도마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제공되는 주식은 요건 충족 시 지급됩니다. 주식 거래는 이금자 보호법상 보호 상품이 아니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 전 설명을 충분히 들어주세요. 온라인 주식 수수료는 DB금융투자 홈페이지 또는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Dream Big, DB금융투자. 와, 여봐라,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청정 제주의 유기농 양배추로 만든 이즙이 맛즙이라고 하옵니다. 속이 아주 편안해지는구나. 이즙이 아주 맛도 있구나. 제주의 유채꿀과 유기농 브로콜리, 유기농 당근, 유기사과도 함께 넣어 만들었다 하옵니다. 이즙이 양배추즙, 이즙이 바로 내가 찾던 즙이로다. 농촌진흥청이 선정한 농업기술명인이 정성껏 기른 양배추로 만든 이즈비 맛집. 어서 네이버에서 이즈비 맛집을 검색하도록 하거라. 예, KB증권의 김상훈 이사님과 함께 요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좋은데 언제까지 좋을 거냐, 혹시 넘어지지 않을 것이냐 하는 걱정을 한다면 제일 주목해봐야 할 변수가 유동성, 돈 푸는 것. 제일 주목해봐야 되는 건 뭐 시장이 놀랄 수밖에 없는 어떤 심리적인 변화, 충격 이런 거겠죠. 그런 게 어디서 올 거냐 하면 이제 예상되기로는 뭐 물가가 올라가거나 혹은 금리가 올라가거나 통화정책의 기조가 바뀌거나 이제 그런 예전과 뭔가 달라지는 그런 분위기일 텐데 오늘 김상훈 이사님 하시는 말씀은 그러는 지표들이 보이긴 하지만 걱정할 수준은 아니고 걱정할 수준이 되면 중앙은행이 그동안처럼 대응을 할 테니 이렇게 봐도 그렇고 저렇게 봐도 그렇고 큰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네. 푸근하긴 한데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그럼 아무 걱정 없다는 뜻인데 네. 좋다는 뜻인데 영어로 하면
Too good to be true라고 하죠. 네.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세상에 이렇게 걱정이 없는 게 말이 되느냐. 그렇죠. 네. 우리는 그동안 인류는 그동안 불경기와 흉년과 이런 걸로 싸워왔는데 이런 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돈을 이렇게 풀면 뭐 별 문제도 없고 주가도 잘 오르고 이제 양극화가 가장 큰 문제이긴 하나. 네. 뭐 어려운 사람도 없고 경기도 금방 살아나고 그러면 앞으로도 무슨 문제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네. 그러면 걱정도 없네. 그러면 뭐 인류는 그동안 고민해왔던 문제가 해결된 거고 이제 새로운 네. 세상이 펼쳐지는 것이냐 네. 아니면 이 솔루션에도 뭔가 부작용은 있느냐 네. 이제 그게 궁금해요. 예, 네. 부작용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부분은 뭐 뒤에서 조금 더 말씀드릴 예. 수 있을 것 같고 준비하신 내용 좀 들어보죠. 예. 예. 다른 이제 차트 그 봐주시면은요 그림 봐주시면은요 이게 이제 그 보통 뭐 기사나 레포트에서 많이 나오는데 네. 혹시나 이제 뭐 투자자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궁금하시면은 한번 보실 수 있게 연준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이제 그 FOMC의 설명 안내가 되어 있는데 거기 가면 나와 있는 아, 예, 저 홈페이지예요? 예예. 네.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 제 주변에 물어보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아니 그 연준에는 대체 사람이 몇 명이길래 뭐 한 번씩 되게 중앙은행에 이런 민감도가 높아졌을 때 이 사람들 말할 때마다 막 시장이 출렁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헷갈린다라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예. 그 부분을 조금 참고하시라고 이제 말씀드리면요. 일단 연준은 뭐 우리 금통위하고 좀 다르게 이제 뭐 파월 이제 의장이 있고 뭐 부의장이 있고 그러니까 소위 연준 그 가버너라는 네네. 고정 멤버가 있으시고 그 다음에 지역마다 중앙은행이 이제 그 12개가 있는데 거기 총재들이 요 밑에 보시면은 이제 순번 로테이션이 표시가 돼 있죠. 순번마다 돌아가면서 이제 투표권을 가지게 됩니다. 보드 멤버가 되죠.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발언들은 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투표권이 없는 분의 발언은 아무래도 조금 조금 예, 그 영향이 하겠죠. 조금 예, 예.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차이가 지역마다 워낙 그 땅덩이가 넓은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번에 그 여기 지금 보시면 애틀란타의 라파엘 보스틱 총재가 테이퍼링 뭐 할 수도 있어. 아까 말씀드리지 막 제가 좋아지는 시나리오로 갔을 때 연말쯤에 테이퍼링 그 지금 사주는 거를 네. 조금 덜 사줄 수도 있고 줄이거나 얘기하니까 시장에 뭐 뜨끔하게 놀랬죠 이제 보면요. 그렇죠. 저런 얘기할까봐 예. 겁내 하고 있었는데 맞습니다. 저런 예. 얘기를 해버리네. 예. 해버리지 눈치도 없이 그 뭐 찬물을 이렇게 뭐 연준이 예. 왜 중앙은행이 뭐 펀치볼을 치운다라고 하는데 그분이 이제 그러니까. 약간 이러려고 하니까 또 다른 총재들이 나와서. 다음 날 아니야 우리 아직 생각 안 하고 있어 부의장 이런 분이 나서 하니까 그러니까 시장 참가자분들 헷갈리시는 거죠. 아니 이 양반은 이런 소리하고 이 양반은 하는데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자기 지역 그 관할이 그 예. 예를 들면 뭐 거기는 또 경기가 좋아요 괜찮아요 보면요. 네. 예. 그러면은 뭐 그렇게 좀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 자기 동네 그 동네. 예. 뭐 샌프란시스코 연준이면 그 동네. 예. 샌프란시스코는 지금 뭐 너무 좋아. 뭐 그럴 수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예. 물론 뭐 있죠. 지역별 예. 경차가 있는데 전체를 다 보기도 하지만은 뭐 러스트벨트에 있는 총재는 뭐 또 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예. 보통 관찰하니까 그러시든가요? 예. 좀 그 비둘기다 그러면 그 동네 별로 안 좋고. 예. 그리고 그런 지역을 보시기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성향 자체가 이분은 약간 비둘기고 이분은 약간 매파고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나 언론에서 그걸 분석해서 많이 올려드리죠 이제 보면은 예, 그래서 네네. 보실 때 이분이 이번에 어떤 뭐 예를 들면 투표권이 있으신지 없으신지나 예, 그런 거를 좀 참고해서 예, 알겠습니다. 보시라고 그건 좀 예, 구별해서 예. 투표권 없는 이른바 정치 뉴스에서 보면 장외위원장 배지 없는 분 얘기는 예. 그냥 그러려니 해라. 예. 물론 예, 이분들이 이제 3, 6, 9, 12월 FOMC에서 점도표에 점을 찍으시죠. 네. 이제 뭐 다 찍으시니까 예. 그게 서로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뭐 저희가 그 지금 점도표 보면은 2023년까지는 동결인데 거기에 올려야 된다고 점을 한 두 분이 찍으셨어요. 네. 그래서 원래 전통적인 그 분들이 뭐 에스터 조지 총재나 캔자스 시티에 이제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클리브랜드의 로레타 메스타 총재 했는데 이번에 그 보스틱 총재가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아 저분이 혹시 제일 위에 점 찍으신 분이 아니신가 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렇죠. 부분은 뭐 저희도 계속 말씀드릴 테니까 이제 봐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전에 차트에서 이제 국내 쪽으로 와서 좀 말씀을 네. 드리면요. 예. 예, 국내도 이번에 금리를 0.5까지 내리고 코로나에 금통위가 0.5까지 내리고 그다음에 국채를 발행을 이렇게 많이 했죠. 네. 예, 그래서 그 예, 6페이지라고 표시되어 있네요. 예, 6페이지는 이제 예, 우리나라 이제 국채 발행인데요. 보시면은 한 2019년까지는 대략 1년에 우리나라 국채가 한 100조 정도 발행이 됐거든요. 네. 근데
올해 들면서 지난해죠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20년에 원래 네. 계획이 한 120조, 130조 정도로 계획을 했어요 예산에서. 예. 좀 재정을 더 써서 이제 좀 부양을 하자라고 했는데. 예. 예.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터지면서 추경을 계속했죠. 1, 2, 3, 4, 4 추경. 추경하면 이제 여기에 더 얹어지죠 이제 보면. 그래서 4차까지 하니까 한 175조가 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예, 비슷한 규모로 이렇게 예, 됐습니다 보면. 국채라고 하는 게 발행도 하고 상환도 하지만 예. 전체적으로는 예. 나이 들면서 체중 늘어나듯이 이게 순증을 하는 게 마련인데. 맞습니다. 예. 예전에 순... 발행해 놓은 것들이 계속 그렇겠죠? 돌아오니까는 예. 순증된 양이 작년에는 평소보다 한 두 배 이상? 맞습니다. 2점 몇 배 예. 정도? 예. 근데 미국은 보니까 그게 한 네 배? 예. 뭐 그렇단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 뭐 제일 계속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금리가 지난해에 다른 나라보다 덜 내려갔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코로나 터지니까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데까지 실효한이라고 하죠. 뭐 미국은 0에서 0.25, 우리는 한 0.5 정도까지 내리고 나라마다 뭐 어디 유럽이나 이런 데는 마이너스 살짝 한 데도 있고 근데 예. 다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니까 시장 금리가 내려갔는데 우리는 그럼 왜 덜 내려갔냐 한국은 일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적으로 경제가 덜 나빴고 마이너스긴 한데 좀 덜 나빴고 그 다음에 국채 발행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단기 금리는 예, 정책 금리를 내리니까 내려갔는데 장기물 금리는 이런 채권 발행 영향을 받다 보니까 덜 내려갔죠 이제 보면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제 좀 이제 금리를 기껏 내렸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내려가는 게 아니고 올라가 버리면 이제 예, 이거는 예. 중앙은행이 사서 눌러줘야 되고 실제로 한은이 지난해 한은도 좀 몇 번 사서 약간 좀 금리가 오를 때마다 조금 진정을 시켰습니다. 예. 예. 그 이제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요. 네. 이게 문제가 예 그러다 국채, 보니까 국채. 예 맞습니다. 예. 아까 아까 제가 저 이렇게 해서 다 경기 살아나면 예. 뭐 이제 세상 사는 게 뭐가 예. 걱정입니까? 예. 김상훈 의원님 이제 우리 예. 앞으로는 이제 행복하게 잘 사는 날만 예. 남았습니다. 예. 아니라는 얘기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부작용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이거죠. 이제 부채죠. 이제 보면 네. 그 우리나라 이게 이제 GDP 대비 부채인데요. 보통 경제 주체 세 개가 가계, 기업, 정부지 않습니까? 이제 예. 그런데 예. 보시면은 우리 기업의 부채가 외환 그 금융위기 때 한 100% 좀 넘었는데 그걸 넘어서 지금 한 110%까지 늘었고요. 네. 예. 가계 부채는 뭐 언론에 최근에 얘기를 많이 하죠. 100% GDP 대비 100%를 넘어섰다. 네. 예. 그리고 정부의 부채는 예, 한 40% 중반대까지 예, 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라고 하는 가계와 기업의 부채를 합치면은 200 GDP 대비 한 210% 두 배. 그러니까 네. 쉽게 예. 우리나라 국내 총 생산보다 민간의 부채가 이제 두 배 이상이 됐다라는 거죠. 이제 보면요. 예. 물론 이것 때문에 이제 금리를 중앙은행이 급하게 올리기도 좀 힘들 수 있죠. 너무 올렸다가 이게 이제 부채가 많으니까 예 충격이 올 수도 있고 반면에 이제 그래서 아직 한 번씩 튀면은 좀 눌러줘야 되는 이유도 될 수 있고 이제 보면요. 네. 예. 그리고 뭐 물론 예 이게 뭐 부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논쟁이 많이 있는데 예. 이게 뭐 연착륙만 되면 좋겠죠 이제 보면. 근데 아시다시피 과거에 문제가 생겼던 위기들을 보면 대부분 부채가 연착륙이 안 돼서 그렇죠.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겼죠. 그래서 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은 예전에 항상 걱정했던 이유가 달러가 쌀 때 그걸 빚을 냈던 곳에 문제가 생기죠. 문제가 세계 어디선가 예, 뭐 어디선 예. 문제가 생겨서 터지는 금융위기는 미국 내부에서 이제 터졌고요. 근데 이제 소수한테만 문제가 생겨서 그렇죠. 그들만 죽으면 괜찮은데 예. 세상 경제라는 게 어디 한 명만 그냥 조용히 죽여서 그렇죠. 끝낼 수 예, 있는 예. 게 아니라서 예. 그리고 뭐 이런 과정에서. 양극화는 더 또 예, 잘 안 줄어들고 이제 이게 이제 가장 문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은요. 그래서 다음에 만약에 지금 다 전망은 그래도 조금 희망 섞인 전망들이 네, 많죠 이제 예, 보면 백신도 나오고 하는데 이게 아니고 뭐 예를 들면 이제 금리가 다시 확 내려가려면 뭐 백신이 심각한 부작용이 생긴다든지 뭐 접종이 뭐 제대로 안 된다든지 뭐 이런 게 네. 생겨야 될 텐데 그럼 예. 그렇게 생겼을 때. 그럼 다시 그럼 금리를 내릴 거냐? 근데 지금 이제 사실 내릴 수가 없죠. 내릴 수 있는 데까지 거의 다 내려놨기 때문에 상태도 예, 못 올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예, 뭐, 예. 예, 그런 상태고. 그러면 결국 또 정부가 부채를 내서 예, 재정을 써서 이제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도 이제 통화 정책이 약간 제약을 받는 게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예. 이게 이제 통화 승수랑 뭐 유통 속도라고 표현돼 있는데 쉽게 표현하면은 이제 지금 여기는 없는데 그. 코로나 터지고 M1 보는 통화인 M1과 이제 M2 광의 통화가 소위
유동성이지 않습니까? 그게 역대급으로 우리나라도 뭐 M1 이만큼 올라갔고 M2도 예. 이만큼 올라갔고 뭐 미국도 그렇죠. 그래서 돈이 많이 풀려서 처음에 다 얘기한 이런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M1이라는 건 중앙은행이 푼 돈 직접 푼 돈 예. 더하기 뭐 현금 더하기 예, 아무튼 예, 예. 그런 좁은 의미의 통화인데 예. 그게 많이 늘었다. 많이 M1은 이렇게 늘어나고 중앙은행이 돈 많이 풀었다는 얘기고 많이 풀었죠. 예, 아까 그거 포함한 예. 정기 예금이나 그런 거 이제 광희 통화도 조금 좀 풀려나간 네, 좀 풀려나가고 있고 넓은 의미로 보면 예. 둘 다 많이 풀렸다는 풀렸고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다. 예. 근데 보시면은 통화 승수랑 유통 속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그냥 쉽게 돈은 많이 풀렸는데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돈이 안 돈다. 네. 예. 그래서 돈이 안 돌아서 오히려 보시면은요. 17년, 18년에 우리가 금리를 올렸죠. 그때 돈이 조금 더 돌았어요, 보면요. 예. 사실은 그렇죠. 예. 예. 또 돈이 도니까 금리를 올렸겠죠. 맞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이제는 돈을 중앙은행이 풀고 했는데 이게 실물에 가서 실물 경기를 돌리는 거는 약 힘은 떨어지고 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아마 추가 완화는 뭐 내리기도 좀 어렵고 할 게 예.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할 게 없고 할 게 없다. 예. 돈을 더 뭐 강제로 푸는 방법은 있을 텐데. 예.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많이들 보시는 프레드 이런 가서 보시면 미국의 뭐 M2 Velocity 이런 데이터를 보셔도 미국도 이게 별로 안 돌거든요. 지금 보면요. 돈은 역대급으로 많이 풀렸는데. 그래서 됩니다. 질문을 좀 드리면 저는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오릅니까? 네. 라고 이제 이코노미스트 분들이나 여쭤보면 통화량 늘어난 거 보세요. 네. 오늘 말씀하셨던 네. M1, M2 굉장히 네. 늘었습니다. 네. 물론 중앙은행이 많이 풀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보여주신 그 조금 전에 보여주신 통화 승수, 통화 네. 유통 속도 그래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봐요. 떨어지는 거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떨어지니까 돈을 양이라도 많이 풀어서 그렇죠. 균형을 맞추자는 거라서 네. 왜 다시 최초의 질문인 주가가 왜 이렇게 오릅니까? 라고 하는 설명에서 돈 이렇게 많이 풀었잖아 라고 하는 건 네. 좋은 것만 네. 하는 거예요. 요즘 컨디션 괜찮, 뭐 저 분위기 좋아요? 그랬더니 아유 뭐 저 매일 그 하얀 옷 입은 의사분들이 와서 막 마사지도 해주시고요. 뭐 예. 밥도 공짜로 주고 아주 기분 좋아요. 그 얘기만 예. 하는 거예요. 예. 왜 그러고 있지 하면 교통사고 당해서 지금 병원에 누워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 사실 이렇게 보면 나쁘고 이렇게 보면 좋은 건데 그래서 이걸 보면 나쁘고 돈 푼 거 보면 좋은 거라서 그래도 쌤쌤하면 좋은 겁니까? 이제 좋게 되려고 뭐 하고들 있고 그렇게 보는 거죠. 예, 보는 거고 이게 시간이 가서 뭐 백신이나 이런 게 이제 효과도 나오고 정상화 경제가 정상화되면은 네. 예, 좋아질 거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때 가서 그러면 푼 돈을 걷어들일 때 그동안 돈이 풀려서 좋았던 것들이 반대로 충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그거를 예전에도 연착륙시키려고 했는데 잘 안 됐던 경우가 있어서 이제 그 이런 부분을 이제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걱정들 하시고 이제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죠. 그 지금은 그런데 저희가 조금 빠르다라고 생각하는 게 금융위기하고 뭐 비교가 많이 되는데 같은 네. 정도 있고 다른 정도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금융위기 때 연준이 이제 그때도 낮출 수 있는까지 낮추고 안 되니까 QE라는 걸 막 처음 도입해서 예, 했죠 예, 이제 보면 예. 그랬는데 그때 그 버냉키 의장이 그 이후로 유행어가 된 출구 전략이라는 얘기를 꺼내죠. 근데 생각보다 좀 빨리 꺼내셨어요. 출구 전략을 2010년도에 이렇게 처음에 언급하셨거든요. 얼마나 네, 출구로 나가고 싶으셨겠어요. 네, 좀 좋아지면은 네. 이제 출구로 나가는데 그게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 그때 막 바뀌었는데 네. 그때도 예를 들면 돈 푸는 거 좀 이제 덜 풀고 그다음에 좀 푼 거 걷어도 드리고 예. 그다음에 그때는 심지어 연준이 갖고 사준 채권을 다시 시장에 팔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서 시장도 한번 놀랬거든요. 뭐. 네, 그러면 네. 금리가 엄청 예. 튈 텐데 막 그러고 나서 뭐 금리를 인상을 한다 아니면 금리 인상이 2단계 중간에 출구 전략 3단계 막 그때 막 얘기가 막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다시 2010 그러니까 8년 가을에 금융위기 터지고 9년에 이렇게 굉장히 충격이 왔다가 10년에 또 중국이 막 돈 수거해서 전세가 좀 회복되는 듯 했죠. 이제 보면 예. 그때 우리도 좀 그때도 우리가 빨리 벗어난 편이고 근데 11년 그때 그래서 10년에 출구 전략 얘기하셨는데 11년 12년 가니까 남유럽에서 재정위 같은 이거 이제 보면 그 그리스 남유럽 이런 데들 아까 보셨던 재정을 네. 막 당겼어 이제 사람으로 치면 이제 막 마이너스 통장 막 당겨 썼다가 예. 못 갚을 것 같아 이래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남유럽 재정위가 와서 그 이후로 이제 IMF 이런 데서 돈 너무 이렇게 쓰지 말고는 그 가이드라인을 준 거죠 이제 보면요. 그러니까 재정위가 오니까 또 어려워지니까 연준이 다시 QE 1, 2, 3 막 했죠 이제 보면요. 그래서 좀 괜찮아지는 듯하니까 그 유명한 테이퍼 텐트럼 네. 버냉키 의장이 그냥
제 기억에는 그냥 연설 뭐 일반적으로 하는 연설 순서에서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들어 지나고 나서 보면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였습니다. 아, 이제 좀 괜찮아지면은 돈 푼 거 걷어 드릴게요. 테이퍼링 할게요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네. 전 세계 금융시장이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은 그때 이후로 한 가지 특징이 돈을 풀어서 경기는 막 좋아졌다 나빠졌다 막 하는데 돈을 풀으니까 돈이 주식 가격도 올리고 채권 가격 올리니까 주가랑 금리랑 반대로 막 주가는 네. 계속 올라가고 미국 주가 올라가고 금리는 내려가고 금리는 뭐 채권 가격 올라가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돈이 풀려서 그런 거죠.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다가 돈 걷어드릴게 하니까 자산 가격이 동시에 이렇게 빠지는 그렇겠죠. 예. 그렇죠. 그리고 버냉키 회장이 놀라서 아니 그냥 한다는 건 아니고 한 얘기하고 그게 2013년 5월이었거든요. 그런데 네. 실제로 테이퍼링에 들어간 거는 2014년 지나서 예, 1년 훨씬 지나서 2014년 말 FOMC에서 얘기하고 실제 연준의 금리 인상은 그리고 나서 또 1년 지난 2015년 12월부터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굉장히 길죠. 이번에는 물론 이게 굉장히 뭐 빨리 왔다가 빨리 올라가면 그때보다 짧아질 수 있고 그래도 예, 그 아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금 그걸 막 아, 예, 당장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 몇 번 테이퍼링 내지는 정상화 시켜보려다가 예, 예. 큰 코 다쳐본 연준이 예. 그 기억 아직 잊지 않고 있으니 예. 그 기억이 없다 하더라도 아직 예. 금리를 올릴 때는 아니고 심지어는 예. 그 기억이 있으니까 예. 무리 안 할 것 같습니다. 안 하고 이번에 예, 마지막으로 이번 금통위 우리나라 이제 금통위에서도 뭐 기자 그 금통위 마치면 기자회견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질문들이 그 한국은행의 목표가 크게 두 가지죠. 물가 안정하고 금융 안정. 네. 연준은 예를 들면 이제 물가는 고용인데 예를 들면 이제 물가는 아까 좀 헷갈리니까 뭐 고용이 진짜 좋아져야지 연준. 그래서 이제 물가 올라가는 거 용인하겠다라고 한 게 이제 그런 예, 의미일 수 있겠고요. 예.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하고 금융 안정인데 물가 안정이 경기 측면인데 그거는 뭐 이제 좀 괜찮아지는 것 같고 근데 아직 네. 그렇다고 지금 뭐 그 정책들을 걷어들일 때는 아니고 근데 이제 확실히 지난번부터는 금융 안정 그러니까 가계 부채가 너무 하다 그리고 가장 얼마 전에 자산 지난금 통해서 자산 가격에 돈 들어오는 게 조금 많은 네. 것 같다라고 총재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해서 그쪽에 경계감이 조금 커진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두 가지의 좀 균형을 맞추겠다는 스탠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니 결국 경기 좋아지면 금리도 올리고 물가도 올라가고 해야죠. 어찌 보면 네. 지금은 금융시장이 두려워하는 게 그거지만 네. 뭐 조금 정신 차리고 생각하면 그게 우리의 이제 목표이자 나아갈 길인데 그렇죠, 예. 사실 그게 좀 아직 멀었다고 하니까 네. 사실 좋아할 일이 아닌데 그렇죠? 마치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라는 느낌처럼 그렇죠. 좋아할 일은 아닌데 곧 네. 무너진다는 뜻이니까 네. 뭔가 좀 언밸런스하기는 해요. 그러나 네. 오늘 말씀하신 건 충분히 잘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도 그래 저 말씀 옳지 네, 그럴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너무 그럼 아무 문제가 없잖아. 네. 특히 이제 자산시장으로만 놓고 보면 네. 그래서 뭐라도 좀 문제가 있지만 극복 가능해야 뭔가 이게 현실 같고 네. 그래서 가는 것 같은데 그거 자체가 없으니까 이게 꿈인가 뭐 잘 가는 네. 건가 그 걱정을 하는 듯해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뭐라도 좀 하나 걸림돌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뭐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분기 숫자들이 이제 2분기 중간에도 나오고 7월 가야지 2분기 GDP가 숫자가 네. 나오죠. 예. 그게 1년 코로나 딱 충격받은 1년 지나고 그때쯤 가서 뭐 백신이 어떻게 되느냐 따라 그러니까 그때 가야지 조금 더 방향성이 선명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KB증권의 김상훈 이사님과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당분간 중앙은행이나 정책 당국이 뭔가 오버하고 예민해서 문제를 일으킬 것 같지는 않은 여러 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충분히 납득도 가고 도움이 많이 됐는데 이 부분을 고민을 많이 평소에 하시고 계시니까 이 프로가 평소에 고민했던 거 한 가지만 좀 여쭤보면 아까도 잠깐 언급했는데 이 과정에서 양극화는 필연적이지 않습니까? 예. 돈을 풀면 그 돈을 주민등록번호 순서대로 이렇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투자로 가져가니까 돈이 돈을 벌죠. 그러니 당연히 양극화가 되는데 예. 내버려둬도 사실 현대경제는 양극화인데 네. 이렇게 돈을 풀기까지 하면 자산으로도 더 양극화가 되니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는 양극화가 문제가 돼서 뭔가 파탄 나거나 쓰러지거나 네. 한 적은 없고 그냥 부작용만 있을 뿐이니까 네. 그 굴러죽는 것보다는 그게 낫지라고 네. 생각해서 덮고 있는 건데 괜찮을까요? 그거는 아직 답을 못 찾은 겁니다. 네. 개인적인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뭐 저도 네. 예, 답을
드리기가 쉽지 않고 드리려면 또 시간 많이 더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예전에는 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예전에 그런 소위 말하는 불균형이 누적이 되다가 그게 나타나는 게 과거에는 전쟁인 경우가 많았죠. 이제 보면요. 예. 가난한 나라가 그냥 무기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아든지 내부에서도 어떤 형태로 불만이 있으니까. 예, 예. 아, 아. 근데 그게 뭐 예를 들면 뭐 피케티 이제 뭐 그런 예, 주장에 보면은 현대 사회로 오면서 그런 형태의 전쟁이 좀 없어지면서 오히려 양극화가 해소할 길이 없어지는 예, 그러면서 예. 더 심화될 수 있고 그리고 과거에도 뭐 예를 들면 20년대 논문들이나 보면 20년대 대공황이나 뭐 위기들이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뭐 네. 그때마다 양극화는 항상 더 말씀하신 것처럼 확대되었고 근데 그게 한 번씩 전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조금은 이제 그렇죠. 다시 예. 밸런스가 되다가 근데 이제 뭐 2차 대전 이후로는 그런 다 같이 가난해지는 과정이 그렇죠. 한 번씩 있어야 예, 예. 그래야 사실은 양극화는 해소되는 거니까 예.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부자 되는 이런 방법은 아직 인류가 개발을 예. 못했으니 예. 가끔씩은 다 같이 가난해지는 이벤트가 필요한데 예. 그게 전쟁이었는데 예전에는 예. 뭐 그 자체도 불행하기도 하고 예. 잘 안 일어난다는 뜻이니까요. 예. 그렇죠? 그럼 이건 계속 쌓여가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양극화로 인해서 그런 이제 뭐 물리적인 충돌이라 될까 그게 네. 아니고 그것 때문에 금융시장에서 뭐 당장은 좀 기미를 찾기 어려울 것 같고 그나마 뭐,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예, 부채나 뭐 이런 부분들 예. 부채도 쌓아가는 부채가 있는데 이제 금리가 괜찮으면 터지지는 않을 것 같고 예. 최악의 경우는 또 정부가 그 부채 끌어안고 갖고 예. 있으면 되고 예. 정부 부채는 어떻게 할래? 그러면 그거 그냥 중앙은행이 다시 빌려줘서 손 털면 예. 그만이고 예. 그래도 되나 싶기도 하면 인생 그런 거지 이제 그런 뉘앙스로 네. 그러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럴 수 있는 나라랑 못 그러는 나라랑 또 양극화가 생길 수가 있고 예. 예. 알겠습니다. 막연한 고민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 숙제들 어떡하지 하는 건데 뭐 그래도 그게 가장 부작용이 적은 솔루션이라고 지금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KB증권의 김상훈 이사님과 함께 오늘 평소에 궁금했던 이야기 예, 잘 들어봤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예. 시간 넉넉히 드릴게요. 아, 아닙니다. 네. 다른 게 아니고 이제 그 이제 지금 뭐 시장 참가자분들이 이런 궁금증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네. 뭐 고민 많이 지금 대부분 이제 아무래도 주식 종목 쪽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리는 게 레포트나 이런 걸 보셔도 좀 어려우시잖아요. 이제 보면 그래서 이제 조금 맞아요. 오늘 그거 예. 설명 잘 많이 예. 해주신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보통 증권사 리서치들이 이제 그 8시 정도 되면 모닝 미팅이라고 하죠. 이제 보면 네네. 예. 예. 근데 그게 요즘은 뭐 온라인이나 다른 채널로 하고 KB 증권도 이제 유튜브 라이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거기 보시면은 예. 뭐 이런 얘기들이 한 번씩 나오고 하니까 이효석 팀장님도 출연하시고 예. 예. 김효진 이코노미스트 나오시고 예, 저희 다 동료들입니다. 와우. 예. 그러니까 KB증권. 예. 파이팅. 예. 그래서 보시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아, 네, 좋겠습니다. 아침에 하세요? 몇 시에? 8시에 유튜브 라이브로 하고 있습니다. 예. 8시에 라이브. 어떻게 해야 되죠? 저희도 그 시간에 라이브 하거든요. 물론 뭐 그 녹화된 것도 나오니까요. 보면. 아, 그래요? 예. 그럼 예. 좋죠. 그럼 거기 유튜브 채널 가서 예. 뭐 저희도 녹화된 거 올라오니까 예. 예, 그러십시다. 그러면 KB증권도 한 번씩 가보시고 예. 저희 쪽도 가보시고 얼마나 좋아요 이 시청자들은 예. 이게 선의의 경쟁일 수도 있고 서비스 예. 경쟁일 수도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김상훈 이사님도 자주 나오시고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서는 설명도 더 자세하고 유익하고 풍부하게 뭐 조금은 이제 약간 지금보다는 딱딱하고 드라이할 수는 있는데 네. 예, 그래도 이제 좀 더 자주라든지 뭐 이슈 있을 때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여기도 봐야 되고 저기도 봐야 되고 힘드실 텐데 예, 경쟁이 좋은 겁니다. 예, 저희는 피곤하지만 네, 계속 좋으시기 바라겠습니다. KB증권의 김상훈 이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